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보통 2, 3일 안에는 꼭 영상 한 편씩 올려드리는데 지금 4일째 영상이 없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빡센 표를 준비했거든요. 어떤 표냐? 자, 일단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중에서 가장 살만한 제품 두 가지 뭘까요? 여러분이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를 꾸준히 봤다면 알 수 있죠. 첫 번째 4060입니다. 두 번째 4070 슈퍼입니다. 여러분 QHD 모니터 갔을 때는 4070 슈퍼 요게 구매할 때 1순위가 될 거고요. FHD에서는 4060이 1순위가 되겠죠. 물론 경쟁사의 AMD 제품이 가성비가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쓰기에 편한 건 엔비디아니까요. 근데 그 중에 4060은 사실상 뭐 품질 편차가 심하지도 않고 가격적으로 높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표를 만드는 게큰 의미는 없습니다. 4070 슈퍼는 무려 90에서 100만 원 가까이 하죠. 그렇다 보니 조금이라도 잘못 사면 큰 손해가 생기는 제품입니다. 어느 표를 만들어야 될까요? 네, 4070 슈퍼 품질 비교표를 준비해왔습니다. 코어 온도, 그리고 제품의 소음, 전원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뒀고요. 가격도 표기해뒀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보기 쉽겠죠. 그러니 4070 슈퍼 사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쯤은 눌러주시겠죠? 이 영상 만드는데 고생 좀 했거든요. 꼭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해당 영상의 온도나 소음값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왜 편차가 있을 수 있냐면은 제품별로 뽑기 운에 따라서 한 3도 이렇게 출렁일 때가 많아요. 똑같은 터프를 샀더라도 나는 4070 슈퍼 터프를 샀는데 어떤 놈은 3도 낮고 어떤 놈은 3도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한 5도 막 7도 차이 나는 제품들이 역전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라클 3펜이 온도가 8도나 낮잖아요. 스톤엑스 듀얼 아무리 뽑기 운 좋아도 이 미라클보다 온도가 낮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뭐 완벽하게 맞진 않겠지만 참조 자료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주의점을 말씀드리자면 특가 가격은 일부러 뺐습니다. 특가 가격은 상시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몰하고 협약해서 짧은 기간 동안 소량만 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특가 가격을 빼고 그냥 온라인 쇼핑몰에 살때 가장 저렴한 가격 순으로 가격을 적어뒀으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더싼거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압니다. 네, 특가 끝나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충분히 특가 가격 같은 건 없으니 여러분도 검색을 통해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엔텍부터 볼게요. 이엔텍은 명실공히 수입사 중에서 가장 AS를 잘해주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제품은 4개 다 추천해도 될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특히 이 스톰엑스 듀얼 같은 경우에는 펠릿 OEM 제품으로 이 밑에 내려갔을 때 게인워드 고스트랑 거의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그래픽카드 길이가 좀 짧고 히트파이프가 많다고 하지만 방열판 두께도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코어 온도가 좀 높은 편이고 소음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소음은 뭐 40dB 안 넘어가면 그냥 참을만 한데 이 코어 온도 76도는 케이스 중에서 쿨링이 좀안 좋았을 때는 거의 80도에 인접하기 때문에 일단 이엔텍 스톰엑스 듀얼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라클은 달라요. 미라클은 일단 2펜 제품이라도 히트파이프가 6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펜 제품 같은 경우에 히트파이프가 4개 들어가 있지만 방열판이 훨씬 큽니다. 그래픽카드 길이 자체가 30cm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미라클 3펜하고 2펜하고 비교해 봤는데 돈 차이가 8,000원밖에 안 나더라고요. 자, 미라클 3펜을 일단 강력 추천해 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원부가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좋아요. 그리고 GPU 온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온도 값에 근접합니다. 평균 온도가 대충 67.8인데, 50종 평균이. 근데 68도입니다. 거의 똑같죠? 소음은 한 4dB 적습니다. 조용하고, 3펜이고, 화이트고, 이거 못 참죠. 화이트 세팅하려면은 가야죠. 싸게. 심지어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그래서 요거는 강력 추천하고, 나머지 제품은 좀 애매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엔텍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볼게요. 기가바이트는 AS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회사죠. 하지만 뭐 나아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기가바이트 제품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일단 온도값이 평균값보다 좀 낮아요. 보시다시피 평균값이 67.8도인데 단한 제품 윈드 포스 빼고는 다 평균값하고 같거나 좀더 낮은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글은 그냥 평균값 수준이네요. 그리고 소음이 보시면은 그리 조용한 편 아니에요. 그냥 평균값
혹은 평균값보다 살짝 시끄러운 편입니다. 이거 추천할 만한 제품 아니잖아요. 할까봐 왜 추천했는지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옷이 이거 월경인증에 들어가 있는데 88만원이에요. 지금 3펜 중에 가장 쌉니다. 일단 3펜이 되는 순간 2펜하고는 온도가 다르거든요. 2펜 지금 76도, 74도, 73도, 77도. 2펜은 좀 높죠. 근데 3펜은 어떻습니까? 71도입니다. 물론 온도를 더 낮출 수 있었는데 소음도 잡는다고 비교적 덜 낮은 거라고 보면 돼요. 물론 그래픽카드 길이는 2펜짜리 제품하고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짧아요. 짧은데 어쨌든 3펜은 3펜이라는 거죠. 네, 3펜은 3펜이라서 분명히 소음과 온도가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나와요. 소음은 평균값보다 낮고 온도는 평균값보다 살짝 높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2펜보다는 착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온도가 착한 2펜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윈드포스 정도면은 살만하다 생각해요. 그냥 저렴한 맛의 3펜 제품. 그리고 뭐 치명적인 수준으로 온도 올라갈 리가 없고요. 얘는 케이스 쿨링이 좀 안 좋더라도 80도까지는 찍진 않아요. 70도 중반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소음 쪽에는 일단 그리 시끄럽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LED 없는 거 하나가 단점이라 생각하고 가격으로 나머지 상쇄할 수 있으니 가성비로 쓸만한 제품을 생각해서 추천을 받아뒀고요. 요거보다 무려 5만원 가까이 비싼데 이 글은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죠. 온도가 조금 더 착하고 대신 소음이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픽카드 길이 자체가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비슷해요. 그냥 전원부만 1페이지 강화됐는데 보시면 파운더 세팅도 7 플러스 2로 잘 동작하는데 뭐 8 플러스 2가 큰 의미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글은 좀 솔직히 가성비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고 게이밍 OC는 한번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이거라고 게이밍 OC하고 가격 차이 거의 없거든요. 만원 정도만 더 주면 게이밍 OC 갈 수 있는데 이 게이밍 OC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클럭이 이글이나 윈드포스보다 50에서 100 정도 높게 터집니다. 그래서 이 게이밍 OC 정도면은 최상위 4070 슈퍼랑 비교해도 게이밍 성능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얼마 안 납니다.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급 정도의 성능을 즐길 수 있고 온도가 매우 착해요. 소음은 조금 있습니다. 소음 평가가 좀 높은데 일단 온도가 매우 착하기 때문에 쿨링이 다소 좋지 않은 케이스에 가더라도 충분히 낮은 온도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돈 조금 더 주고 약간 나은 성능 그리고 충분한 쿨링 그쪽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슈퍼 게이밍 OC까지는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균값보다 싸거든요. 어찌됐든 맞죠? 평균값이 96만원인데 95만원 정도니까 얘도 96만원 가까운 95만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 두 제품 기가바이트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는 굳이 갈 이유가 있나 싶어요. 특히 어로스 마스터 뭐 이쁘다고 사신 분도 좀 보이는데 110만원 줄만한 값어치는 없죠. 지금 이거보다 한 14만원 비싼데 성차는 거의 없고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써보시면 성차이가 뭐 2% 이렇게 날 텐데 거의 없고 온도값도 비슷하고 소음은 분명히 엄마가 좀 더 낮긴 하지만 그래도 2dB 정도면 체감은 크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 기가바이트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MSI 보겠습니다. MSI가 참 애매해요. 벤투스는 일단 2펜인데 생각보다 안 쌉니다. 지금 윈드포스 3펜이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2펜인데 가격이 아 물론 벤투스도 그 특가하는 거 찾아보면은 85만짜리인가 6만짜리인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윈드포스도 특가할 때는 그 정도 가격 하거든요. 그 둘이 가격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늘 팔 때 보면은. 근데 클럭 똑같고 전원부도 같을 거라 예상합니다. 지금 벤투스는 제가 제품을 못 뜯어봐서 전원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할 거라 예상해요. 히트파이프 개수 봤을 때 뭐 별 차이 없을 거고 쿨링 길이가 좀 더 짧죠. 그러니까 쿨링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쿨링이 안 좋죠. 그리고 벤투스가 제가 만져봤는 그 4070 슈퍼 중에서는 소음이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 해외 리뷰도 찾아보면 대부분 그렇게 적혔을 겁니다. 이거 벤츠 있는 것 중에서 벤투스가 제일 시끄럽다고 적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벤투스 제품은 추천하기 좀 애매하고 싸다고 한들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나은 게 있어야지. 둘 다 높다. 심지어 뭐 가격도 이거랑 비슷하면 굳이 살 이유 없겠죠. AS 안 좋은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트라이프로즈 정도는 살만한 것 같아요. 트라이프로즈는 근데 경쟁사의 그 같은 라인업의 제품보다는 좀 비싼 가격이 찍혀있고요. 나머지 스펙은 다 비슷한데 이제 클럭이 조금 더 높긴 해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클럭 별 차이 안 납니다. 한 25
50 이렇게 차이 나는데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성능이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크게 차이 나는 부분 있나요? 물어봤을 때 솔직히 거의 없고 소음만 좀 조용해요. 온도는 좀 높아지고 10도 가까이 높아지고 대신 소음은 8dB 가까이 줄어드니까 저소음 빌드할 때는 트라이 프로즈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참고로 듀얼 바이오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듀얼 바이오스 중에 콰이어트 모드로 바꾸면은 온도는 2, 3도 오르더라도 소음은 한 4dB 정도 더 줄어드니까 그거 기억해 두세요. 저는 전부 다 퍼포먼스 값으로 적어뒀어요. 그리고 슬림 화이트 트라이 프로즈도 있는데 뭐 똑같습니다. 그냥 가격이 만원 정도 더 비싸고 화이트 색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소음 빌드일 때는 트라이 프로즈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는데 사실상 그리 메리트는 없다. 왜? 가격적으로 좀 비싸기 때문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예, 특히 이거랑 비슷한 가격에 아수스 제품 살수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아수스 터프나 아니면 아수스 프라트가 좀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스도 약간 더 잘해주고 만듦새도 조금 더 아니 만듦새는 비슷하다 쳐도 쿨링이 조금 더 좋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MSI 걸왜 추천 안 했는지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음 빌드 하시는 분들만 보시라. 조텍 거 볼게요. 조텍은 일단 듀얼팬 제품밖에 없습니다. 얘네들 해외는 이제 3팬 제품 파는데 국내는 듀얼팬 제품만 팔고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그래픽 파이가 매우 짧습니다. 쿨링에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아담한 케이스에 넣기에는 좀 편한 장점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그리고 소음은 좀 있는데 듀얼팬 치고는 그래도 온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좋다고 얘기 못하겠어요. 당연히 트리플팬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온도까지 나옵니다. 평균값보다는 확연히 높지만. 그래서 약간의 소음이 있고 듀얼팬 치고는 쿨링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사실 메리트가 있냐고 했을 때 80만 원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특가할 때 아니면은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텍 지포스 추천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갤럭시 거 보겠습니다. 갤럭시 거는 일단 자 보시면은 자, 투펜 제품 넘어가세요. 투펜 제품은 좀 싸긴 한데 애매하게 싸고 그렇다고 뭐 전원부가 확연히 뛰어나거나 듀얼팬 치고 온도가 착하긴 한데 온도가 그리 착하지도 않고 소음은 좀 심합니다. 얘가 거의 아까 얘기했던 벤투스만큼 소음이 좀 있어요. 벤투스보다 조금 조용한데 별 차이 안 나게 소음이 있습니다. 근데 투펜 제품 말고 3펜 제품 보면 괜찮아요. 3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온도값. 야, 온도값 착하죠? 착합니다. 평균값이 68도 정도니까 4도 낮다는 건 큽니다. 소음값. 평균값보다 1dB 낮아요. 뭐 티는 안 나지만 어찌됐든 평균값보다 낮은 편입니다. 근데다가 뭐 전원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부스트 클럭 나쁘지 않아요. 평균치 정도 성능은 나옵니다. 그리고 갤럭시가 AS 1티어죠. EMT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 AS가 좋습니다. 근데 가격은 97만 원 정도야. 분명히 엄청 메리트 있다고 보긴 힘들지만 아까 위에 보는 기가바이트 게이밍 OC랑 비슷한 품질에 조금 더 낮은 소음 그리고 조금 더 나은 AS를 가지고 있고 한 2만 원 정도 비싼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갤럭시 EX는 몹시 화려합니다. 그 팬이 전체 다 LED 들어오거든요. 투명 팬이 들어가 있고 뭐 측면에도 깔끔하게 라인 빠지면서 LED 들어오는데 튜닝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비싸긴 한데 딴 애들보다 조금 비싸긴 한데 평균값하고는 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도 한번 가볼 만한 중간급 AS 괜찮은 제품 아닐까 싶어서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갤럭시 한 제품 추천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화이트는 똑같은 제품인데 블랙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넘어갈게요. 그럼 컬러풀입니다. 컬러풀은 일단 쿨링은 다 괜찮아요. 평균값보다 낮아요. 소음은 토마호크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제가 어드밴스는 소음 체크를 못해서 넘어가고요.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보다 조금 낮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모스펫 소자를 좀 좋은 거 씁니다. MP87990을 쓰는데 저게 이제 전력 변환 효율이 조금 떨어져서 발열은 약간 있는 모스펫인데 총 출력량 자체가 대부분 50이나 55A짜리 쓰는데 얘네들은 90A짜리 씁니다. 실제로 기판 뜯어서 봤을 때 들어가 있는 거볼수 있어요. MP87990. 이거 왜 이리 높냐라고 내가 웨이코스한테 물어보니까 얘네들 만들 때 4070Ti 슈퍼에 소자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썼답니다. 그러니까 소자를 많이 가져오면 단가가 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상위 등급의 그래픽 카드에 소자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써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전원부가 좀 빵빵해요. 좀 빵빵하고, 그리고 온도가 착하고, 가격도 착합니다. 3펜인데 평균 값보다는 확연하게 싼 가격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블랙으로 토마크 EX, 화이트로 그 아이게임 울트라 제품. 쓸만한 것 같아요. 살만하다 생각합니다. 성능적으로도 뭐 보통 중간 평균값 정도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무난히 쓸만한데, 다만 단점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제가 좀 몇종 써본 결과 토마크가 약간의 고주파음 빈도가 높긴 합니다. 그거 정도는 단점이라고 잡을 수 있는데, 이 가격을 생각하면은 둘다 3펜 치고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추천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드밴스는 뭐 굳이 100만원 넘게 주고 저 컬러풀 거쓸 거,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게인워드 고스트. 아까 얘기했던 이엔트 스톰엑스랑 똑같은 제품이라서 듀얼팬이고 좀 싸긴 한데 온도나 소음 자체가 높아서 권장하지 않는다. 아, 그래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 밑에 이노3D. 이노3D 제품이 듀얼팬 치고는 온도가 착합니다. 소음도 듀얼팬 치고는 그리 심하지 않은데 히트파이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히트파이프가 충분히 많이, 딴 애들 뭐 3개, 4개 넣는데 5개 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원부는 평균치보다 조금 좋고요. 가격은 그래도 아까 3펜인데 88만짜리 있다 보니까 이게 막 크게 싸다 보긴 좀 어렵네요. 특가 안 하면은 사기 좀 애매한 가격. 그래도 화이트 제품이니까 듀얼팬에 좀 짧게 화이트 넣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너3도 3펜 제품인데 3펜 제품은 한 4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거의 모든 스펙이 똑같고 이 팬이 하나 더 추가되고요. 그리고 LED가 붙습니다. 듀얼팬들은 LED 없어요. 3펜은 LED가 붙는데, 뭐 평균값에 온도 소음을 가지고 있고 딱히 가성비가 좋다고 보기 좀 애매하니까 이 돈이면은 아까 위에는 컬러풀 울트라 살수 있죠. 맞죠? 컬러풀 울트라 살수 있고, EMTEC 미라클 3패도 살수 있습니다. AS 좀더 좋은. 그래서 약간 애매한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저 EMTEC 미라클이 온도도 비슷하고 소음도 비슷하거든요. 소음은 좀더 낮고, 그래서 이너3보다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쪽에 추천 목록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이수스 지포스, 아수스 지포스라고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그냥 거의 똑같은 듀얼팬이 4종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함정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EVO. EVO가 그래픽카드 길이가 상당히 짧아요. 두께도 얇은 편이고요.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펙은 그 듀오 제품하고 똑같을 텐데, 듀얼 제품하고 요 방열판 자체가 작거든요. 그래서 안 봐도 소음하고 온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추천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4070 슈퍼 중에서 제일 짧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ITX 빌드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쿨링이 제대로 될까 의문이 될 정도로 아담한 제품이라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가 테스트는 못 해봤어요. 아직 주문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테스트값 찾으면 표기해두겠습니다. 나머지 듀얼을 긁어서 보자면 나쁘지 않습니다. 듀얼치고는 온도가 듀얼치고 제일 착해요. 이게 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하면 얘 사이즈가 그 두께감도 좀 두껍고 이 듀얼치고 길이도 좀긴 편이거든요. 좀긴 편이라서 팬도 크고 온도 당연히 잘 잡습니다. 잘 잡을 수밖에 없어요. 소음도 평균치보다 살짝 높은 편이라서 아담한데 듀얼팬 중에서 아담한데 그냥 그럭저럭 쿨링 괜찮은 거 원하신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게 만들어요. 아니 이게 뭐 아수스가 좀 프리미엄 브랜드인 건 알겠는데 다른 3펜 제품하고 가격대가 비슷해서 솔직히 추천은 못 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딱 봤을 때 다른 3펜 제품은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추천은 못 하고, 아, 듀얼팬 중에서는 그냥 괜찮은 제품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수스 3펜은 여기서부터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MSI 슬림 트라이 프로도 쓸 바에 아수스 프라트 쓰겠다 그 얘기를 했죠. 이 지금 69에 31이죠. 69에 31. 잘 보고 내려갑시다. 64에 31입니다. 이 아수스 프로아트가 전력 소비량도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얇아서 나는 쿨링이 별로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픽카드 길이도 좀 있고 뭐 팬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생각보다 온도 소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소음은 아까 위에 봤던 트라이 프로즈랑 비슷하고요. 슬림
그럼 비슷하고 온도는 약간 더 낮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뭐팬 커버가 운이 좋게 뭐 거기에 딱 안착했거나 진짜 스위스팟에 아니면 제가 뽑기 운이 좀 좋았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온도도 착하고 소음도 괜찮아가지고 저는 몇만 원더 비싸더라도 그냥 뭐 괜찮은 거 쓰겠다면 그냥 이쪽으로 갈것 같아요. 왜냐하면 MSI의 그 AS에 조금 이제 치를 뜬 적이 몇번 있기 때문에 뭐한 3, 4만 원더 비싸더라도 이쪽을 한번 생각해 볼것 같습니다. 이 프라트 한번 생각해 볼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터프가 있는데 터프가 프라트보다 쿨링이 조금 더 좋기는 한데요. 전원부도 뭐 1페이지 더 많고요. 근데 이렇게 돈을 4만 원 더 받고 갈 만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1도, 2도 뭐 이런 차이 가지고 그만큼 더 받고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터프 뭐 괜찮은 제품인데 비싸다. 그리고 스트릭스 아 진짜 괜찮은 제품인데 졸라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수스 안타깝게도 추천 제품은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을 좀더 공격적으로 내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추천 목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딴 거는 괜찮은데 프라트 가격이나 좀더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건 뭐한 97만 원 정도에 안착되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ST컴. ST컴은 참고로 만니 OEM 제품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ST컴 지포스라는 이름으로. 가격은 지금 제일 싸요. 지금 특가하고 있는 거 빼고 봐도 얘가 제일 쌉니다. 제일 싼데, 85만 원. 근데 뭐, 싼 만큼 뭐, 빚이 떡인 건 있겠죠? 근데, 보니까 듀얼팬 치고는 온도도 괜찮고, 아수스 제품보다도 솔직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함. 소음도 좀더 낮고 생각보다 만듦새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만니 러시라 적혀있는 제품 있죠, 듀얼팬. 이거랑 똑같은 제품인데 그냥 슈라우드가 얘는 녹색이고 얘는 검은색이더라고요. 같은 제품이야. 뭐 전원부 나쁘지 않고. 다만 클럭이 전 제품 중에서 제일 낮게 터지긴 해요. 자세히 보니까 전력 소비량 자체가 낮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공급 세팅이 애초에 낮게 돼 있어요. 210이 안 넘어가게 세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이 좀 떨어져요. 성능이 좀 떨어진 대신 듀얼팬인데도 소음과 온도는 준수하게 나오더라. 평균치보다 낮게 나오더라. 그리고 가격이 싸더라.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가로 주워 오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강추 목록에 넣기 좀 어려운 게 특가 끝나면 이 가격대가 아닐 것 같거든요. 한 87만 원, 8만 원 할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대처품들이 많다. 아, 그래서 굳이 막 강추 목록에 안 넣고 특가 때는 업어와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특가하는 중에서 가장 쌉니다. 만니 제품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딱히 평가 안 하고 그 밑에 만니도 3편 제품 내놨습니다. 폭스라는 제품인데 화이트 제품입니다. 95만 원. 애매하죠? 95만 원이면 갈수 있는 게 많습니다. 위에 갔을 때 아까 컬러풀 93만 원, 92만 원이고 갤럭시도 거기서 뭐 2만 원만 정도만 주면 AS가 훨씬 좋고 좀더 감성이 있는 제품 살수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 기가바이트는 뭐 이글이라든지 좀더 저렴한 인드포스도 있고요. EMTEC 화이트 3편 제품도 95만 원 하지 않습니다. 94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걸 만디 거를 95만 원, 6만 원 주고 산다? 애매합니다. 안살것 같아요. 스펙이 나쁘진 않은데 이돈 주고 만디 거살것 같진 않습니다. 안 그래도 만니 최근에 이슈도 하나 있었죠. AS 이슈. 그 다음에 P&I입니다. P&I 위에 건 듀얼팬, 밑에 거는 3편 제품입니다. 요게 붙어 있으면 3편 제품이에요. P&I는 뭐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렴해요. 저렴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강점 있는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XLR8 제품이 소음이 좀 낮은 편인데, 둘다 온도는 조금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 P&I 같은 브랜드가 좀 메이저 브랜드하고 가격이 비슷하면은 여러분 굳이 사고 싶은 생각이 잘안 되잖아. 뭐 EMTEC 3편 제품인데 P&I 거랑 가격이 똑같아. 기가이트 3편 제품인데 P&I 2편 제품하고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은 굳이 저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죠. 예, 그래서 P&I 제품은 스펙이 대충 이런데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강력 추천할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한테 한 제품 빼고는 제가 다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4070 슈퍼의 온도라든지 뭐 소음 아니면 전원부 가격 등을 한꺼번에 봐서 평가해 드렸습니다.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비싸도 뭐 아수스 거 제품 괜찮아 보이는데 가겠습니다. 갈수 있고요. 저는 뭐 MSI 송조님은 AS 별로라고 까던데 아니 뭐 저는 트라이 프로젝트 이쁜데요. 가보고 싶어요. 아 가도 됩니다. 솔직히 이 정도 되면 뭐 나쁜 제품이 아니에요. 그냥 비싸다 뿐이지.
하지만 대부분 유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겠죠. 가성비 생각했을 때 제가 추천 목록에 박아놓은 것들은 분명히 이 가격을 상회하는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충분히 살만한 메리트가 있는 제품들일 거고요. 남의 제품 중에서 제가 유독 뭐 온도가 높다, 소음이 심하다 이렇게 언급했던 몇몇 제품도 있잖아요. 뭐 벤투스라든지 아니면 위에 뭐 ENT 스톤 X라든지 이런 제품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살만한 제품들로 보이니까 펴보고 여러분 나름의 기준대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표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도랑 소음감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뽑기운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심각한 수준의 차이가 나는 애들은 어차피 업체 뒤치락할 수는 없어요. 딱이 정도 등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딴 거는 틀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 소자 같은 경우에는 공장 사정에 따라서 종종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기판은 똑같은데 소자 개수가 바뀌거나 종류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틀린 걸 봤다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백프론 다 달려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LED 있는데 제가 놓쳤거나 없는데 있다고 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관을 제가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디자인을 살짝 보긴 하는데 이게 꽂아서 테스트하면서 LED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잘안 봐요. 그래서 이거 틀렸을 수도 있어. 요거 정도 틀릴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아마 맞을 겁니다. 나머지는 맞을 거고 가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가 가격을 제외했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알고 계시고요. 그 특가 가격 제외하고 최저가로 찍어둔 거니까 여러분이 가격이 따로 집어넣고 계산해 보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자, 이거 올리고 나면 분명히 다른 그래픽카드 비교표도 해달라 그럴 텐데 솔직히 4070 슈퍼 빼고는 거의 전 제품 만져본 거는 없거든요. 4070 슈퍼는 잘 나가서 거의 전 제품 만져봐요. 근데 4060은 여러분 맨날 싼 것만 사니까 비싼 거 만져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찍기도 힘들고 AMD 거는 진짜 못 찍습니다. AMD 거는 뭐 리뷰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청하셔도 다 드려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그나마 좀 많이 맞은 목이 있다면 한두 개 정도는 더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더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갑니다. 빠이빠이.